그 가게 되게 괜찮아. 두 번만 더 관리하면 꼬리털이 금방 부드러워질 거야. 예쁜 꼬리를 가졌으니 제대로 관리해줘야지. 안 그래? 필요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귀는 이미 쫑긋했는데? 네 꼬리는 따로 관리를 받진 않지만 털이 건조해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스스로 관리하는 것 같고, 아마 잘 때 몸을 웅크리고 복슬복슬한 꼬리를 껴안고 자는 버릇이 있겠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와타츠미 섬의 대장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에이, 괜찮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누구나 보들보들한 꼬리를 안고 자고 싶어 하니까. 정말요? 아니, 아니. 또 당신 페이스에 말려들었네. 그러고 보니 왜 내가 당신과 여기서 꼬리에 관해 얘기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니? 너한텐 복슬복슬한 꼬리가 있으니까 아주 귀엽다고 생각해. 이런,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너구나! 잘 왔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꼬마잖아? 여기서 널 만나게 될 줄이야. 꼬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거든. 고로 꼬리 예쁘지? 만져보고 싶지 않아? 아! 너까지! 이제 고로도 자기 꼬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겠지? 실례합니다. 궁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은 저희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실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뽑았으니 완제품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따 가서 한번 볼게. 문제 없으면 가게 앞에 놔줘. 아무튼, 나도 농담은 그만하지. 모처럼 나루카메 섬에 왔는데 이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살펴봐. 그럼 나루카메 섬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마지막에 날 이상한 눈빛으로 본 것 같은데 무슨 음모가 있는 건 아니겠지? 휴, 우스운 모습 보였네. 이번에 야외 출판사에 온 건 상고노미아님 대신 책을 사기 위해서야. 우리 와타츠미 성과 막부가 평화 조약을 맺은 후부터 전보다 왕래가 훨씬 잦아졌어. 나도 현재 막부가 통치하는 곳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 여자를 만날 줄이야. 몇 번 만났었는데 매번 좀 불편해. 그런 사람은 대하기 어렵더라고. 키 크고 말도 이상하게 하잖아. 그리고 뭔가 위압적인 아우라도 느껴져. 전투에서 만나면 몰라도 평소에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지. 응! 상고노미아님도 그러셨어. 어떤 작전이든 자신의 단점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야의 미코와 접촉하지 않는 한 별일 없을 거야. 그럼 네 말대로 야의 출판사엔 가지 말자. 사실 나루카미 섬엔 사적인 일 하나를 처리하려고 온 것도 있어. 전에 나즈치 해안에서 막부군과 싸울 때 중요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 당시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항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자를 급히 어딘가에 두고 왔어. 이번에 왔을 때 상자를 갖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곳은 이미 파헤쳐져 있었어. 주변 주민들에게 수소문해보니 모험가 길드가 먼저 왔다 갔더라고. 그 상자는 나한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모험가 길드에 가서 돌려받을 건데 같이 갈래? 정말 고마워.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자. 이곳 참 골치 아픈데.
걱정 마. 너희가 찾는 물건은 멀쩡해. 당분간 돌려줄 수 없을 뿐이야. 그 물건은 보물 사냥단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 아직 조사 중이거든. 이상하네요. 제가 거기에 묻은 상자가 보물 사냥단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사실 얼마 전 코모레 차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의뢰를 받았어. 의뢰를 받은 모험가들이 조사하던 중 그들이 나즈체 해안에 보물을 묻었다고 들었대. 근데 막상 발굴해보니 나즈체 해안에 많은 것들이 묻혀있었고 어떤 게 보물사냥단과 관련된 건지 알 수 없었지. 우선 관련 물품은 전부 모험가 길드에 보관해뒀다가 보물사냥단을 잡은 후 한꺼번에 돌려보내려고. 그렇군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물건도 거기 묻혀있을 줄이야. 길드의 규칙이니까 저도 따지진 않을게요. 조사는 잘 되고 있나요? 그게 문제야. 보물사냥단이 숨어있는 곳을 못 찾았거든. 아마 당분간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좀 더 기다려야 하는군요. 이렇게 할까요? 저희가 그 보물사냥단을 찾아줄 테니 확인해서 문제 없다면 제 상자를 돌려주세요. 저한테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 가능하면 빨리 찾아가고 싶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동안 많은 모험가가 조사를 했는데도 발견된 게 별로 없어. 조사할 생각이라면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응,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야. 거기에 남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나저나 코모레 찻집은 뭐하는 곳이야? 전골? 전골 먹는 곳인데 왜 이름이 찻집이지? 혼란스럽네. 어쨌든 같이 가보자. 야? 당신들도 그 도난 사건을 조사하러 왔나요? 감사해요. 하지만 제 손에 다른 단서는 더 없습니다. 이번에 도둑 맞은 건 타루마루의 2번 금고예요. 밤엔 코모레 차집 근처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가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었죠. 남아있는 단서로 상자는 찾았지만 코모레 찻집을 노리던 보물사냥단은 어디로 숨었는지 못 찾았어요. 이미 여러 번 알아봤는데 근처에서 그 보물사냥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상습범이란 거죠. 타루마루, 왜 나왔어? 오늘따라 타루마루가 평소랑 좀 다르네요. 보물사냥단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대요. 뭐랄까, 사투리처럼 들려. 이해 안 되는 내용도 많지만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 보물사냥단이 물건을 훔칠 때 타루마루도 현장에 있었대. 딱히 얘를 경계하지 않아서 타루마루가 그들의 얘기를 엿들은 거야. 하지만 사람이 많고 무기까지 차고 있어서 타루마루가 짖지도 못하고 일단 내보낸 거지. 그렇군요. 타루마루가 요즘 하도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밖을 내다봐서 산책하러 나가고 싶은 줄 알았거든요. 확실히 번거롭긴 하지. 그래, 알았어. 타루마루 말로는 보물사냥단이 천수각 바로 아래 있는 모래사장에 숨겠다고 하는 걸 들었대. 거긴 보통 수사를 안 하니까 오히려 보물사냥단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지. 보물사냥단은 총 5명이래. 두목의 이름은 코스케, 2인자는 야스이사. 두목의 억양을 들어보니 아마 나루카미섬 출신 같고 팀에 있는 신인 2명은... 수고했어, 타루마루. 단서를 알면서도 전달 못하니까 많이 답답했지? 걱정 마. 남은 건 우리한테 맡겨. 네 물건을 반드시 찾아올게. 우리가 직접 가보자. 군대는 없지만 좀도둑 몇 명쯤은 우리 둘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쉿!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근처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 냄새도 좋지 않고. 조심해! 도망칠 수 없다.
이상하군. 이런 것도 수사를 한다고? 형님!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론상 그게 맞는데 여태까지 여기 숨어 있어서도 안 들켰잖아. 잠잠해진다 싶을 때 잡히다니. 아 이봐, 네 녀석들 대체 뭐야? 이 사람들이랑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병사들은 한 번도 백성들한테 손댄 적 없어. 너희들은 태평한 곳에 살면서도 사리사욕을 위해 이런 짓을 하다니. 빨리 놈들을 뭔가 길드에 넘겨버리자. 신분이 확인되면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요 몇 년 동안 모은 거 반 나눠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양쪽한테 다 좋잖아요. 시끄러워. 묶어서 끌고 가. 여긴 군영도 아닌데 이렇게 엄숙할 필요 없지 참. 그래도 절도를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이놈들을 데리고 가자. 확인해봤어. 이 사람들이 코모레 찻집에 물건을 훔친 게 맞아. 너희가 진짜 잡을 줄이야. 분명 단서가 하나도 없었는데. 규칙대로 보물사냥단의 진술을 받아 작물도 모두 확인돼서 두 사람이 찾고 있던 상자도 이제 돌려줄 수 있겠네. 자, 여기. 다행이야. 안에 있는 물건은 여기가 아닌 와타츠미 섬에 속한 거라. 와타츠미 섬에 돌아가서 열어보는 게 좋겠어. 하나, 둘, 셋. 빠진 건 없는 것 같아. 날 따르던 장병들이 남긴 물건이야. 물통, 수건, 무릎 보호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위엔 그들이 직접 쓴 이름이 있어서 가족한테 남긴 유일한 물건이 된 거지. 전투 시작 전부터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 장병들은 가족들에게 기념할 만한 물건을 남기고 싶다면서 날 찾아왔어. 검과 창은 전장에서 부러지기 마련이고 파손된 갑옷은 가져오기가 힘들고 대부분 글을 쓸 줄 몰라서 편지도 남기지 못해. 결국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이런 평범한 일용품뿐이지. 장병들은 날 믿었지만 난 그 전투에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어. 심지어 그들이 내게 맡긴 물건조차 난 모래 속에 잠시 묻어둘 수밖에 없었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곤 해. 응,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좀 더 애도할래.